자,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란 건 다수금융시장이 기능정지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신용경색이라고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경색이 되게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화폐, 이제 나중에 화폐 부분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화폐가 하는 역할을 정상기 시간에는, 기간에는 크레딧이 대신하거든요. 마치 이제 그 기업들 간의 거래라든가 뭐 여타 여러 가지 거래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긁는 것도 신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달 뒤에 카드 그 이제 카드비 납부하는 날까지는 카드사가 돈을 대신 내준 거거든요. 대신에 카드사는 수수료와 이제 몇 가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신용경색에 직면하면 이제 그 유동성이라는 것이 낮은 자산부터 쪼르르르 순서대로 이제 경색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그림 같은 게 만평인데 이쪽 이제 모기지론 이제 제공 기업이 먼저 망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자금 쪽이 망하고 그다음에 건설사가 망하고 마켓 망하고 경제 망하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그리고 왜그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기능정지를 하게 되면 심각한 실물 부분에까지 심각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 일단 금융기관 측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모든 금융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단체로 틀릴 경우죠. 매시브하게 잘못 판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주된 몇 개가 망하면 나머지도 급격하게 취약해지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같은 걸 생각해보면 저축은행 한두 개가 망한 게 아니죠. 되게 다양한 이제 저축은행이 망했습니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했던 자산의 평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지나친 낙관이 문제예요, 언제나. 지나친 낙관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안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매시브하게 일어나면 당연히 그런 투자 자금을 미회수한 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한국저축은행의 이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주는 건물 다 짓고 나서야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 짓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실 투자 비용이 초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회수하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하게 되는 거죠, 뒤에. 대신 이윤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마침 그때 아파트 시장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부실해지면서 이 파이낸싱이 부실해지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을 대부해주고 있던 저축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1년 한국저축은행 사태고요. 나중에 정치권에까지 파급 효과가 심각하게 났었었죠. 2006년에는 미국의 하우징 버블이 발생하고 다시 이것의 여파로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미국의 이제 금융공황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SPML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약자예요. 그리고 2018년, 2017년과 18년 사이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한번 버블이 있었죠. 여기에도 이제, 근데 이거는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건은. 여기 있는 이 차트는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서 발생했던 하우징 버블입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주택가격 지표예요. 지수예요. 즉 주택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다시 확 꺼지면서 원래 올랐던 것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왔죠. 이때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꺼진 이거, 이런 것들이 바로 버블이죠. 버블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확 올랐다가 2017년에 가자 하면서 올랐잖아요. 확 꺼졌죠. 물론 완전히 꺼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버블의 패턴은 대개 이렇습니다. 급격히 올라요. 그리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꺼질 땐 급격하게 꺼지는 패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퍼지느냐? 두 가지 악순환이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취약한 금융기관부터 도산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예금자나 대부자는 이제 그 금융기관에 있지 않더라도 우려를 하게 돼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걱정은 결국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나 모든 그런 금융 의사 결정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금이나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이제 만기 연장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려가 심각해지면 뱅크런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다른 금융기관, 이 일부 금융기관이 아닌 도산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취약해지면서 더 많은 도산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로 시작하죠. 우려가 더 확대되고 더 뱅크런 그리고 대출금 회수,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이 악순환.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려가, 그러니까 그릇된 우려죠. 틀린 우려인데, 그러니까 우량한 저축은행이야. 근데 틀렸어, 예상이. 하지만 만약에 그 저축자 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같은 우려를 하게 되면 실제로 도산해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충족적 기대라고 부르는데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토마토 저축은행이 도산을 했는데 이름이 비슷한 다른 은행이 같이 도산했어요. 그 은행은 그 부실은행 리스트 없었거든요. 그 은행 이름이 토마토2 저축은행이었어요. 근데 소유구조는 모기업은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실하진 않았던 걸로 나와서 나중에 재정경제부 장관도 나와서 막 거기 저도 1,000만 원 저금했어요 막 이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두 번째 악순환 패턴이 이렇게 돼요. 신용경색이 되면 금융기관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디레버리징이라는 거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성을, 도산할 확률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자산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사 빌딩을 판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 하나에서 일어난 일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다수 금융기관이 비슷한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류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디레버리징 효과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하려면 자신이 현금을 다수 확보해야 되는데 유동성을 다수 확보해야 되는데 싸지잖아요. 건물 그 뭐 10억에 팝니다 했는데 안 팔려. 근데 돈은 빨리 구해야겠어요. 9억, 8억, 7억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억짜리 건물을 적정가가 10억짜리 건물을 5억에 팔았다 칩시다. 그럼 디레버리징 하려고 원래 나는 10억을 구하고 싶었는데 5억밖에 못 구한 거죠. 자산을 또 처분해야 돼요. 내 목표 금액이 10억이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 또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한번 그 고리가 형성되고 나면 걷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결합하게 되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 공황이라고 부를 때 그 공황이 우리가 이제 뭐 공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말할 때는 그 공황이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금융시장이 붕괴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신용이 경색되면 금융자산 가격이 저하되면서 해당 금융시장은 붕괴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것이 그냥 금융시장의 붕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뭐 A은행 망했네, B은행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물 부분에까지 파급을 미쳐서 리얼사이드에 있는 실물 부분의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산성이 저하돼요. 생산력이 저하돼요. GDP가 떨어집니다. 자, 여기 이거는 실업률이죠. 실업률 차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서로 다른 시기에 있었던 세 가지 이제 파이낸셜 패닉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 91년에 있었던 스웨덴이고, 요 노란 거는 미국의 1893년 패닉이고, 파란 라인은 2008년 크라이시스. 고 이게 이제 D-Day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T로 두고 어떻게 됐나 본 거죠. 세로축은 실업률이니까 높은 게 나쁜 거죠. 높아졌다는 게 이제 그 실물 부분이 둔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고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D-Day를 기점으로 급격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회복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건 회복이고,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쁜 거는 급격하게 발생하고 바람직한 건 천천히 나타나요. 이게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 있었던 다양한 패닉들에 대해서 이제 가로와 그래프 두 개가 나열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업률의 증가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닉으로 인해 실업률이 확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간 사이즈. 당연히 막대가 클수록 심각한 패닉이죠. 심각한 실물 부분에 타격을 줬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 엄청 압도적인 게 있죠. 실업률이 22% 포인트 올라간 사건. 뭘까? 아, 미국의 대공황. 얼마나 심각했던 일인지 알수 있겠죠? 한국도 있어요, 여기. 한국 97년 외환위기. 그렇게 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충격에서 벗어난 데 들어간 기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장기 불황이죠. 굉장히 길게 12년, 11년, 12년 됐지만 당장의 그 사이즈 자체는 크진 않았죠. 굉장히 길어서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패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보통 7% 포인트 정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보통 5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가능한 피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그런 면에서도 극도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디레버리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행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은행의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왼쪽은 자신의 자산이 있고 오른쪽은 자신의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자본, 이게 캐피탈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거. 내가 20을 갖고 있고 80은 저축자들한테 돈을 받은 거죠. 저축 예금 같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합쳐서 은행 거 200과 내가 이제 저축자한테 그 받은 80을 합쳐서 이 100을 자산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딴 데다 빌려줘서 예대마진 얻는 거죠. 이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부르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서 이 에셋 대비 캐피탈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여기서는 20인 거죠. 그러니까 100에, 이게 뭐 100억이라고 치면 100억을 굴리는데 내 자본이 20억 있어, 그 중에. 뭐 아주 간단한 지표죠.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낮을수록 재무 구조 낮다고 할수 있고.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은행들은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본 비율이 빵이어도 됩니다. 대신 되게 취약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100억을 저축받아, 운용해, 이자 지급해. 그럼 되잖아요. 빵꾸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대마진 내가 가져가. 할수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 자본 비율은 0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예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는 약간 크겠지만. 그걸 이제 지렛대라고 합니다. 내 자본 빵원을 가지고 나는 막뭐 100억을 굴렸어. 얼마를 벌었어. 레버리지는 이거 역수예요. 캐피탈 레이쇼의 그
그냥 역수입니다. 자기 자본에 대해서 내가 20억을 가지고 100억을 굴렸다는 거죠. 지렛대 역할을 한 거죠. 내 자본을 그 발판 삼아서 훨씬 큰 펀드를 굴렸다는 겁니다. 20억짜리 기업이 100억을 굴렸다는 거니까 그걸 지렛대처럼 표현한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위기 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세 가지를 볼게요. 이 캐피탈 레이쇼가 높은 기업, 낮은 기업, 중간쯤 되는 기업에서 케이스 1, 2, 3를 해서 캐피탈 레이쇼가 이건 되게 높은 기업이죠? 재무구조 탄탄한 대신 수익률이 낮은 기업입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 레이쇼는 결국 이거는 그냥 역수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이 금융기관의 에셋을 이제 기업한테 대출할 경우 7%의 이자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저축자한테 4%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나는 일단 100을 운용해서 7% 이익을 얻는다는 거는 여기 똑같죠. 그런데 이제 지급해야 되는 이자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는 절반만 남한테 빌린 거니까 4% 이자를 50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윤율은 얼마냐? 내 자본 대비 내가 얻은 순이익을 분자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본 50이었고 50을 투자해서 나는 이거 계산하면 5가 나오거든요. 5를 벌었으니까 이윤율은 10%예요. 이 기업에. 그렇죠? 이 은행에. 케이스 2는 자기 자본비율 0.2인 상황입니다. 하면 이제 3.8이 나와요. 이걸 계산해 보면 내가 빌린 돈이 그러니까 내가 저축자한테 받은 돈이 80이니까 이 80에 대해서는 4%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빼보면 3.8이 나오는데 내 자본 20이니까 20분의 3.8 해보시면 19%가 나와요. 10%보다 높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극도로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 100을 빌려서 90에 대해서 4%를 이자를 내면 3.4가 되는데 자기 자본이 10이죠. 34%가 돼요. 즉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혹은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사례 캐피탈 레이션 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레버리지 레이션 무한대가 되죠? 그럼 나는 100에 7%에서 100에 4%를 줘야겠죠? 그럼 나는 빵원을 가지고 3억을 번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이때 프라필레이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얘기한 건데 이제는 아까는 이제 이윤을 벌 수 있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한 가지 측면인데 반대 측면이 있어요. 당연히 대가가 따릅니다.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다 혹은 캐피탈 레이쇼가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으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볼 케이스는 뭐냐면 일단은 파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재무구조에서 파산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에셋보다 내 부채가 많아진 파산이에요. 왜냐면 못 갚잖아요. 그렇죠? 못 갚으니까 부도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에셋 가치가 실제로 이제 금융공화에서 에셋의 가치가 떨어지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한테 100억을 빌려줬어. 이 기업 저 기업한테. 그런데 몇 기업이 도산했어. 그럼 못 봤죠?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는 안 망해요. 그렇죠? 절반의 대출금을 회수 못해도 일단은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망하죠. 근데 얘는 90 이하로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90으로만 떨어져도 즉 자기 자본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게 10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하로 떨어지면 얘 자기 자본으로는 메꿀 수가 없죠. 파산 되게 됩니다. 얘는 당연히 80까지겠죠. 80 이하로 떨어지면 파산입니다. 즉, 그래서 에셋 가치가 낮아지는 그 충격, 즉 채무 불이행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취약해진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만약에 케이스 2인 기업에서 뭔가 이제 일부 기업이 도산을 해서
근데 대출금 회수 못해서 자산이 90이 됐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부채는 내가 저축자한테 받은 돈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원래 얘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였어요? 0.2였죠? 이제 다시 계산해 봅시다. 자기 자본 비율을. 에셋 대비 캐피탈 비율이니까 90분의 10이죠. 0.11이에요. 자기 자본 비율이 0.2에서 0.11로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는 역수니까 5에서 9가 됐죠. 즉, 취약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기업은 크게 두 가지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레버리징입니다. 즉, 레버리징 비율 낮춘다는 거예요. 지금 5가 됐는데 경제가 이상해서 9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5 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본비를 원래 수준으로 돌리려면 캐피탈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쉽지가 않죠. 이런 국면에서는 누가 은행한테 이제 야, 내가 지금 좀 부실해지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에셋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즉 채무를 상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즉내 대출 중인 그런 그 대출 상품을 처분하는 거예요. 양도하든지 아무튼 팔아서 금융 상품을 팔아서 부채를 청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40을 청산한다고 쳐봐요. 그럼 50이 되죠? 대신에 그걸 40을 팔았으니까 라이빌리티 40만큼 날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계산해 보시면 레버리지가 5가 돼요.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요. 즉 금융기관의 파이낸셜 에셋을 계속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받은 다음에 장기 투자, 즉 낮은 유동성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예대 마진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처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낮은 놈이죠. 유동성이 낮은 놈을 처분해야 되니까 잘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 낮은 유동성에 대한 자산 시장이 공급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제 투매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투매라는 건 뭐냐면 가치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헐값에 매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도 투매를 처리할 수는 없으니 계속 이 투매 상태가 지속이 되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다시 증가하죠. 아까 에셋 가격 저하됐을 때로 시작했었잖아요. 그 상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죠. 즉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금융시장의 패닉이 어떻게 실물시장으로 전이 되느냐? 일단 신용이 경색되니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던 신용기능이 저하되죠. 정지되죠. 사실 요 지불수단은 우리 요 다음에 배울 건데, 화폐 부분에서 배울 건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뭐를 샀다, 과자를 샀다, 그래서 뭐 2,000원을 긁었다라고 하면 그 2,000원 신용으로 지불하신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낸게 아니죠. 이게 얼핏 어차피 한달 뒤에 갚을 건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그냥 선호만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초단기 신용입니다, 사실은. 한 달짜리 신용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그 카드 값을 갚을 수 있는 거라는 전제하에 작동하는 지불수단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실직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카드값을 다못 갚아. 그럼 카드사는 어떻게 돼요? 카드사는 돈 내줬잖아, 이미. 그럼 카드사가 손실을 입게 되죠. 근데 이게 가끔씩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뭐 10만 명의 고객이 있으면 그중에 몇 명은 카드값을 못 갚기도 해. 그거는 언제나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충격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게 단체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가 정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 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런 신용을 가지고 주된 거래 해오는데 그게 정지가 되니까 재무구조가 악화되게 됩니다. 실물 부문에서. 그러면 이 얘네들도 이제 디레버리징 같은 걸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 불량이 되기는 싫으니까 이제 뭐 집에 있는 거 이제 자동차를 팔고 뭘 팔고 이런 집기들 그게 자산이잖아요.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팔아서 그 카드 값을 갚죠. 그게 일종의 디레버리징이에요. 그게 기업 단위로 일어나면. 그런데 팔려고 중고시장에 갔더니 다들 그러고 있어. 왜냐하면 나만 그 상황인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다들 급처 급해하고 막 자동차에 차 팔고 집 팔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쪽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설령 팔린다 할지라도 되게 낮은 가격에 팔았겠죠. 그럼 카드값을 갚으려면 더 팔아야 돼요. 그러면 자산 가격은 더 하락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재무구조가 추가 악화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주제이긴 하지만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폐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사람들이 그걸 더 소비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건전한 금융기관이란 전제 하에 이 은행은 건전한데 지금 신용정책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구제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공표하는 거죠. 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백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감이 과하게 형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부실한 것보다 더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자, 이거는 미국의 FRB는 연방준비제도 이사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고요. 미국이 은행에 대해서 그 이제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2008년 크라이시스 발생했죠. 그리고 요 시기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인데 실제로 은행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정부가 이렇게 그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도 미국도 이제 뭐 섀도우 뱅크나 이런 좀 리스키한 되게 레버리지가 엄청 높은 금융기관들은 망했지만 제일 금융기관까지 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는 금융기관이 건전한데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부실해진 경우잖아요. 거기서는 워킹하는 겁니다. 그런 정부의 백업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과장된 게 아니라 진짜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백업을 하는데 그 부실한 기관까지 백업하면 그거는 옳지가 않죠. 어차피 다시 부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금융기관이라면. 그래서 그냥 부실금융기관 지불을 그렇지만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 서로 심각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패닉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부실금융기관의 지불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문제가 있던 금융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의 문제는 결국 모랄 해저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대마불사구나. 금융기관은 줄도산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실한 금융기관까지 커버해 줄 확률이 높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레버리지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백업해 줄 테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아예 금융기관 인수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하죠. 또 하나의 방법은 좀 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들어오셨던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는 뭐냐면 정부가 아까
그 금융기관들이 악화되는 메커니즘의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고리 중에 하나가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투명해가는 게 있었죠.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딜레버리징에 성공하고 안정화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자산 가격 떨어지지 않게 만들자. 자산 가격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사주는 거죠. 그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금융자산을 구매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디레버리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일본과 미국이 그 경제위기에 봉착해서 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8년 크라이시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냐? 미국 경제는 대체로 이제 회복 분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러면서 양적 완화도 중지했고, 이제 양적 완화로 풀린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천천히 회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2007년까지는 정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008년의 위기에서 그 크라이시스에서 제대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부터 이제 눈에 띄게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인상했을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샥에 대해서 비교적 빨리 회복된 편이긴 하지만 좀 신중하게 그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금리 한번 올렸죠. 아, 금리가 올린 게 뭐냐를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다음 시간 주제예요. 아, 다다음 시간의 주제네요. 통화 정책. 금리를 올렸다는 건 뭐냐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귀해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췄다라고 뉴스에서 보신다면, 아, 정부가 경제 화폐를 많이 공급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돈이 흔해져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GDP니까, 실질 GDP니까, 이때 크라시스로 이제 다운이 됐던 게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회복돼서 더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유럽은 한번 다운되고 나서는 그 수준 회복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2008년 크리시 확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요 주황색은 이게 이제 실업률이에요. 요 옅은 노란색이 바로 장기 실업자입니다. 27주 이상, 즉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장기 실업자인데 장기 실업자의 지표를 보면 약간 뭔가 좀 수상한 측면이 있죠. 장기 실업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은 원래대로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 실업자가 회복이 안 됐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뭔가 노동 구조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고용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중앙은행이 이제 그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공표를 통해서 나 얘네들 망하게 좌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공표만으로도 굉장히 큰 안정할 거를 줄수 있는 사례인데, 노란 게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고요. 초록색이 스페인의 국채 금리인데 확 올랐죠. 자, 국채 금리 오른다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왜 높아졌느냐? 스페인 경우는 하우징 버블이 터졌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니까 확장적인 정책을 해서 정부나 이제 그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붓는 겁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에 대가로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죠. 너무 많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GDP 대비 이자 비중이 너무 높아진다. 우려가 높아집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시 정책이 썩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이태리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꺼졌느냐. 유럽중앙은행이 얘네들 그 국가 재무구조의 발생,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채를 만개 갚지 못하면 우리가 돈 빌려줘서라도 갚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쫙 안정화되죠. 수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러면, 그럼 중앙은행이 개런티하면, 야, 이거 안정화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도 모럴 해저드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디폴트가 날려고, 디폴트라는 게 이제 국가 부도거든요. 국가가 국채를 못 갚으면 부도예요. 야, 이거 국가 부도 나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유럽연합 멤버들이 야, 이거 좀 이렇게 막 나가도 되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직면할 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그럼 확장 정책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에 대한 반론, 우려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확장 정책하면 좋긴 한데 정부 부채가 악화돼. 정부 부채가 악화되면 나중에 이자 때문에 미래 세대의 비용이 전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 GDP 편성에서 정부 지출한 편성에서 이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퍼포먼스가 저하되죠. 그냥 집안으로 비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집이 뭐 큰 돈을 빌려서 뭔가 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채 구조가 악화돼서 이자를 못 갚을 수 있어. 아니면 혹은 번 돈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게 돼. 그러니까 좀 신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비슷한 거죠, 둘이. 둘은 양립 불가능합니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거는 대가가 따라요. 공짜로 무조건 좋은 거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기술혁신, 생산성의 상승. 그러니까 뭔가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그런 거가 아니라면 그거 말고는 모든 것들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금융시장 이런 불안정성은 실물 부분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평소에 금융시장이 정상 기능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부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너무 리스키한데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같은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림자 금융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지나친 정부의 개입 위주보다는 자기자본 비율을 감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체적인 건전성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패닉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부분들은 크게 여러분 생활에서 심각하게 큰 먼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화폐 부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는 화폐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느끼는 화폐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화폐가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화폐는 뭘까요?
화폐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동전과 지폐 같은 이미지죠. 그리고 뭔가 물건, 상품들을 살때 지불하는 수단입니다. 결국 이건 일종의 상품 교환권 같은 거예요. 뭔가 유용한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티켓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거 자체가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죠. 그냥 교환권이죠. 대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야. 진짜 물건 바꿔줘도 돼. 우리가 보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그래서 모든 지폐는 일련번호가 다르고, 위조를 하게 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죠.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아무튼 요 복제를 하면 할수 없어야 되는 속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성만 사실은 갖춰지면 꼭 매체가 종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컴퓨터 파일이어도 됩니다. 그게 암호화폐예요. 암호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파일을 무단 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기술입니다. 그것만 되면 파일이어도 되고 뭐딴 거여도 되고 컴퓨터 아이템이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상 가장 순수한 화폐,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지폐와 동전, 현금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금. 근데 우리가 화폐라는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놈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화폐와 현금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은 유동성 그 자체예요. 유동성으로 정의돼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캐시로 바꿔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강할수록 유동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성질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낮다고 해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최고 높은 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 지폐죠.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은행 잔고입니다. 요거를 합쳐서 M1이라고 불러요. 머니 하고 이제 M 숫자를 붙이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유동성이 낮아집니다. 근데 보통 M2나 M3를 많이 봐요. M2나 M3는 요구불 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낮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폐라고 할 때는 이 현금에다가 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화, 그 거시에서는 이 화폐를 통화라고도 부르는데, 커런시라고도 부르는데, 통화는 무슨 약자냐면 유통화폐예요. 유통하는 화폐입니다. 거시에서는 유통 중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지불되고 이런 게 흐르는 거죠, 돈이. 내가 갖고 있다가 가계준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게 화폐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요 움직임이 거시에서 효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10조쯤 되는 거액의 돈을 마늘밭에 묻었어. 그리고 안 썼어. 영원히. 그럼 그거는 돈은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유통한다는 문을 중시할 경우에, 그러니까 화폐가 존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해서 만약 얘가 계속 고여 있으면 사실은 거시적으로 별효 이펙트가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공황 때는 화폐를 들이부어도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쓰고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펙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이렇게 풀 때는 많이 좀 써라. 그래야지 경제 활성화되니까 라는 입장에서 쓴 건데, 그냥 돈이 흡수만 돼요. 아무리 들이부어도 돈이 더 많이 돌지 않고 그냥 계속 축적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중앙은행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죠. 그게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리퀴디티 트랩. 그래서 유동성은 결국은 이제 높다는 것은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다. 낮다는 건 현금을 전환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 사실은 그냥 쉽고 어렵고의 차이만 있지, 황금성의 차이만 있지,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을 요구불 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해외 주식으로도 가질 수 있잖아요. 평소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주식을 갖고 있어. 뭐 아이슬란드에 무슨 기업 공장 주식해서 주식을 갖고 있어, 투자해서.
그런데 갑자기 내가 큰 돈이 필요해졌어. 큰 수술해야 돼. 그러면 그냥 그 주식을 팔면 되죠? 그래서 돈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데, 정상적인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문제는 비정상적 시기, 즉, 그 유동성이 낮은, 그러니까 그 금융공황 같은 게 일어난 시기에는 돈으로 안 바꿔집니다. 그 주식이 팔려고 주식장 가도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구불 예금을 갖고 있었다, 같은 금액의 돈을, 그건 그냥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 금융공황이 정말 심각하게 가서 제1금융권까지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그것도 힘들어져요. 그럼 정말 주머니 있는 돈만 의미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현금의 유동성에 대해서, 위로 갈수록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묶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M1은 현금에다 결제성 예금, 이 결제성 예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저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M1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머니에 있는 돈에다가 요구불 예금 합친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 돈이고 이게 은행 잔고예요. 보면 이제 실제 현금은 그러면 이 중에서도 되게 조금 작은 비율인 걸 알 수 있죠. 요만큼을 다시 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건 M2입니다. 이 전체는. 보시면 M1과 M2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M3는 어떻겠어요? 엄청 크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M3 같은 경우에, 즉 M1, M2는 들어가 있지만 M1, M2는 안 들어가 있지만 M3에 들어가 있는 그런 놈들이 경제 위기선 걔네들 먼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 다 망가지고 나서도 더 망가져야 되면 M2 얘네들이 망가지겠죠.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회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 지불이나 결제 수단이 점점 기능 정지하게 되면 그런 지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반구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체크카드를 쓸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자기의 예금 잔고에서 바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의 통장으로 바로 가는 건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준 다음에 나중에 받거든요. 신용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유동성은 당연히 체크카드가 더 높죠. 자, 그럼 이제 화폐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폐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가치 척도, 그 다음에 부의 저장수단, 교환의 매개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치 척도다. 어떤 게 얼마나 이제 가치 있느냐라는 거를 언제나 우리는 지금까지 쭉 얘기해오면서 언제 화폐 단위를 썼었죠? 그겁니다. 화폐는 어떤 밸류어블한 것들을 표현할 때 그 크기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은 20만 원인데 저 노트북은 1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척도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금이라는 놈으로. 금의 량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언어에 조금 남아있죠. 영국의 화폐 단위가 무게 단위랑 같아요. 온스, 파운드 이러잖아요. 그게 금의 무게입니다. 금의 무게가 어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를 백업, 그 보증해 주는 게 금 그 자체였어요. 금 되게 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화폐가 기능을 정지하더라도 금이란 놈 워낙 밸류어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최소한의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런 그 지폐나 주화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부가 백업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정부가 알지? 우리가 다 관리하니까 알아서 잘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국가도 배신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세뉴리지 얘기를 하겠지만, 국가가 화폐를 과다 발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돈이 갖고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의 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화폐의 기능이 저하되다가 심각해지면 화폐도 기능 정지할 수 있어요.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시간이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국가랄지라도 이 가치척도로서의 화폐 기능은 계속해서 약간씩 변동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길이나 무게 단위는 최초 정해진 이래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근데 가치척도라는 이 단위 기능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게 만약에 가치를 쟤는 자라고 한다면 자의 눈금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뭐 500만 원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밸류업이란 걸 표현할 때. 자, 그다음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갖고 있고 라면을 필요로 하고 지금 화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물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라면을 갖고 있고 나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해. 이러면 그냥 둘이 바꾸면 되죠? 윈윈입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고 라면이 뭐 1,000원이면 라면 100개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그건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럼 바꾸면 되지. 이러면 둘다 윈윈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한번 볼까요? 사람이 3명입니다, 이번에는. 와인을 갖고 있는 애가 라면을 원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갖고 있는 애는 와인을 원해요. 이러면 이제 바꿀 순 없죠. 둘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 한 놈은 라면을 갖고 있고 자전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수요는 라면, 포도주, 자전거죠. 공급은 라면, 포도주, 자전거잖아요. 이거 바꿔서 주면 될것 같잖아. 근데 물물교환으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해보세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비극이죠. 그런데 여기에 화폐를 한번 잠깐 저 와인을 갖고 있는 애한테 빌려줘 봅시다. 그래서 이제 화폐를 주면 라면을 이 돈으로 살 수가 있겠죠? 사. 그 다음에 저 자전거, 라면판에는 자전거를 살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포도주를 원하니까 얘한테서 포도주를 살수 있죠. 그리고 다시 뺏어가. 돌려받아. 자기 원하는 걸다 갖고 있는데 돈이 손실된 것도 아니죠. 얘한테 한번 잠깐 줬다가 다시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매개됐기만 했어도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속성이라 어떤 문명권이든 거래가 많이 나타나면 화폐 역할을 하는 놈들이 반드시 출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원전에도 화폐는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화폐가 있었죠. 선사시대에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조개껍데기 같은 걸 썼어요. 그만큼 화폐의 필요성은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나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쉽다는 거죠. 바퀴를 생각 못해낸 문명은 있을지언정 돈이 없는 문명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지불수단. 지불수단에서의 기능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업 A고 저쪽이 기업 B야. 그래서 내가 저쪽에다가 뭐 1억짜리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그래서 계좌를 송금했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내 잔고가 1억이 깎이고 저쪽 잔고가 1억이 늘어나죠. 사실은 그냥 장부만 숫자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폐가 진짜로 쭉 하고 이게 엄동도 되고 저쪽에 뭐 화폐를 다운로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1억을 저기 돈가방에 넣어서 갖다 준 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잔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는 그렇지만 또 다른 데서 물건을 팔아서 다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를 극단적으로 절약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의 원천은 은행권 같은 건데, 나 금을 지불해야겠는데, 금이 무겁고 위험하잖아요. 옮길 때 산적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은 안전한 창고에다 쌓아두고, 금 교환권만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최종 차액 결제할 때는 화폐가 진짜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화폐로 지불돼야 되는데 경제 공황 같은 시기에는 이런 최종 차액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화폐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세 기업이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계속 거래가 되면 보시다시피 A는 C로부터 물건을 사. 야, 200어음 줄게. 그러니까 지불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어음을 가지고 얘는 상품 B를 구매하고 기업 B는 그걸로 얘한테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지불 약속을 주면 청산이 돼 버리죠. 이렇게 해서 물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화폐 오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고리 하나가 깨져서 기업 C가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얘는 지불 약속했지만 지불 약속 못 지킨 상태가 되니까 A가 B한테 물건을 샀을 때 이걸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를 가지고 진짜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화폐가 필요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화폐가 필요해졌죠. 그래서 야, 이제 네 신용 못 믿겠으니까 나한테 돈을 줘. 돈으로 내.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돈이 없다. 이러면 이제 이쪽도 망하는 거지. 계속 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제 화폐를 가지고 진짜로 지불해 버리든가. 그래서 실제로 공황 시기에는 신용이 정지하기 때문에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갑자기 크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을 서로 다 이렇게 공황 시기에 확보하려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하죠. 그냥 가치의 저장 수단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그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가치를 저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는 쌀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소나 얘네들은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예요? 쌀세 말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는 좀 기능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저하되죠. 오래된 묵은 쌀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렇죠?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기능이 별로 안 좋아서 쌀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화폐로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장하지 못해요. 그냥 써버리든지 빨리 써서 청산을 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폐는 그렇지 않죠. 뭐 내가 그거를 장롱 속에 넣는다고 해서 뭐 10년 지났더니 아유, 화폐가 이거 못 쓰게 됐구만. 인쇄도 안 보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치를 저장할 수 있지만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그 피지컬한 걸로는 마모가 안 돼요. 하지만 얘가 대변하고 있는 상품 교환량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종의 도덕적 감가상각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럴 디프레시에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인플레이션율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만약에 그냥 축장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니 화폐를 보유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며, 근데 왜 우리는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퍼즐이죠. 맞춰보자면 결국 하나죠. 예기치 않은 구매 필요성에 대비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풀빵이 먹고 싶은데 풀빵이 카드는 안 받을 테니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니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 이런 화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마 화폐 이론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카드로 다 된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화폐를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택시에 카드가 도입된 게몇년안 됐어요.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게. 그리고 배달 음식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내가 치맥이 먹고 싶다 때문에 이제 몇만 원씩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친구랑 술 마시다가 차 끊길 때를 대비해서 차비 정도는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신용카드가 있으면 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간 거래에 신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유화폐량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가끔 이제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보자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화폐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 요 얘기가 되게 흥미진진한데 시간이 별로 없네. 앞부분만 좀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초기의 화폐는 상품화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배나 소금, 소 이런 것들이 이제 쌀 같은 게 이제 역할을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기능으로 완전히 훌륭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엽전도 사용했죠. 그냥 구리나 철 같은 것들을 주조해서 사용했는데 이건 복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줌을 떠서 가운데 구멍만 뚫으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를 보러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돈 쇳덩어리 짊어지고 하인 몇 명을 데리고 가야 될 정도였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비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이런 화폐 필요성이 더 강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상품들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매우 잘 충족하는 아이들이 그 화폐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게 금과 은이에요. 그럼 조건은 뭐냐? 일단 적절히 흔하고 적절히 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해도 안 되고 너무 흔해도 안 돼요. 금이 딱 좋아. 그 당시에 거래 규모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안 돼야 돼요. 가치 저장 수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쉬워요. 순도 유지가 되게 편해. 녹는 점이 낮아서 순도 100%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불순물을 거르기도 좋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운반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석에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금 교환권만 가지고 이 안에다가 차액만 이제 금을 옮겨서 결제하는 걸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상업 발전하면서 이 주조권이 있는 영주들이 금에다 구리를 섞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장에 식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리 섞은 돈이 있고 하나는 완전 순금인 돈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금화를 둔입 갖고 있는 영주야. 근데 지금 저기 가서 이제 말을 살려고 그래. 어느 돈을 내겠어요? 나쁜 돈을 먼저 내겠죠? 그 유통에는 나쁜 돈이 우선적으로 유통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서큘레이션 하다 보면 결국 알게 돼요. 그럼 결국 나쁜 돈이 있는 걸 감안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좋은 돈들은 축장되거나 불순물이 섞일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 나쁜 돈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것이 이제 금이 있는 상품 앞에서 인플레이가 나타나는 거가 된 거죠. 그래서 파운드가 원래는 금 1파운드였는데 지금 1파운드가 얼마? 2천 원 정도죠. 금이 1파운드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억 단위는 되지 않을까? 제가 금 시세는 잘 모르는데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이 진짜 흥미진진한데 게임 회사의 화폐 여러분들 하는 그런 게임들 사건인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